What things that matter? You know what things.안녕하세요. 정 기자입니다.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인데요. 소설보다 영화가 더 좋았다고 생각된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직장인 여성, 부부, 나는 영상미학을 좀 따진다 하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하이엔드 로맨틱 멜로드라마예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은 포스터 그대로의 느낌? 이런 느낌? 한마디로 청춘과 사랑을 아름답게, 아련하게 표현한 작품인데요. 청춘을 의미하거나 연상시키는 소재로 꽉 차 있어요. 여름별장, 복숭아, 수영, 축제, 그리고 첫사랑을 비롯한 여러가지 첫 경험들. 감독말 빌리자면 소년이 사춘기의 절벽에서 뛰어내려 남자가 되는 이야기다. 소년과 남성의 사랑이니까 동성애 코드가 있는데요. 편견 없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1983년 이태리 남부의 한 여름별장에 어떤 고등학생이 놀러와요. 바로 17살의 엘리오인데요. 가족도 같이 오죠. 아버지는 고고학 교수인데 여름이 되면 이렇게 유물 발굴도 하고 대학원생을 초청해서 연구도 해요. 아버지는 신났는데 정작 아들은 지루해서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여름이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그러다 운명의 날, 24살의 대학원생 올리버가 아버지의 초청으로 찾아옵니다. 별장에 머무는 동안 엘리오 방을 쓰기로 해서 엘리오가 추출거리면서 방을 빼줍니다. 엘리오는 이 금발 형아가 밥맛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신경을 쓰게 되죠. 첫사랑 얘기를 하더니 국제급 밀당이 오가요.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아름다운 영상미에 놀라고 그 다음에 캐스팅에 놀랐어요. 영상미는 시사회 끝나고 관람객들이 우르르 엘베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디 여행 간 것 같아서 좋았어 이러시더라고요. 이 말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연출을 루카 구아디나노 감독했거든요. 이 감독 작품은 유럽의 낯선 마을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게 특징이에요. 전작 비거 스플래시를 보신 분? 그 고급진 해방감.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은 거기서 청춘의 싱그러움을 극대화한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80년대 레트로 색감을 살려서 여유로운 느낌을 주고요. 햇살, 바람, 물결 이런 자연을 굉장히 나른하게 표현해요. 주말에 늦은 오후에 틀어놓고 보면서 멍 때리고 싶은 느낌? 영상 얘기가 나온 김에 감독 본인이 평소에도 미적 감각을 엄청 중시한다고 하네요. 사는 집이 남부 이태리 무슨 17세기 건물? 콜렉터라 그런지 80년대 배경인 영화를 찍으면서 소품도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 집어왔다고. 그 다음에 캐스팅. 평소 그 배우의 이미지와 너무나 다른 반대의 배역을 맡겼어요. 특히 올리버 역의 아미 해머. 조니 뎁의 코믹 서부극 로운 레인저에서 허당 카우보이로 나온 사람이거든요. 아미 해머 본인도 처음엔 관능적인 남자라는 설정이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감독이 관객의 당신 안에 숨겨진 관미를 보여줘 뚜껑 열어보니까 감독 눈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인정. 근데 감독님, 올리버 바지가 왜 갈수록 짧아지는 겁니까? 처음에 분명 긴 바지였던 것 같은데 아침 먹을 때 좀 짧아지고 자전거 탄다고 또 좀 짧아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하이 실종 수준이에요. 그러면 제목이 왜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인가요? 제목은 영화의 시작과 끝을 함축해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너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줘.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 하는 고대 그리스의 나르시스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플라톤은 향연이라는 책에서 말하죠. 인간은 원래 하나가 둘로 나뉘어진 반쪽이들이라서 다시 온전한 하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자신과 꼭 닮은 나머지 반쪽을 찾아다닌다. 그게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콜 미 바이 유어 네임과 연결되나? 영화를 보시게 되면 첫 장면에 고대 그리스의 유물들이 나와요.
또 고대 그리스인을 모방한 조각상이 바다에서 발견되죠. 이때 올리버가 조각상에 팔을 들고 엘리오와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수천 년이 흐른 지금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죠. 루카 과디나노 감독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랑을 위해 훨씬 많은 결단을 해온 분이죠. 공식 석상에서 커밍아웃을 하기도 했고 자신의 아픔과 사랑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자기의 작품 세계에서 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큰 의미를 둡니다. 영화의 명장면 복숭아 배드신. 여러분, 복숭아 하면 무슨 이미지예요?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는 성적인 의미가 강하죠. 말랑하지만 싱그럽고 향이 달콤하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청춘의 더덥고 아름다운 관계, 엘리오와 올리버의 감정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두 주인공이 전쟁 기념물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엘리오와 올리버를 보시면 한쪽이 움직이면 상대방이 반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울타리 주위를 돌면서 만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청춘과 두 연인의 관계를 나타내죠. 기념비의 목적은 원래 어떤 걸 기억해달라는 당부잖아요. 당신이 알아주길 원해요. 혼자 서 있는 전사의 동상이 이 영화의 엔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영화를 보시게 되면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그러면 평점 갑니다. Call Me By Your Name 5점 만점에 4점. 이 영화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이런 사람. 화려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운치가 있어서 눈을 뗄 수 없는 사람. 분위기, 표정. 그 사람이 있던 자리 하나에도 어떤 스토리가 연상돼서 당장 눈앞에 없는 상황이 와도 어떻게 했을지 상상되는. 이게 영상 이야기죠. 물론 이 영화의 두 주연 배우가 너무 미남이라는 게 치트키이긴 하죠.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또 만나요.